내일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들을 전문가분들께 좀 조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. 김민수 대표님은 일단은 내일 시초가 어떤 종목 공략할까요? 네, 지금 최근에 나오는 쪽이 카메라 쪽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그와 연결돼서 볼 수 있는 쪽이 뉴프렉스라는 종목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회사는 FPCB라고 하는 회로기판 관련된 종목이고요. 삼성, LG 다 들어가고 중국 써니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가장 눈길이 가는 게 또 부각받는 오큘러스 쪽인 것 같고요. 네. 이쪽에 들어가는 XR 기기양으로 FPCB 쪽을 납품을 한다라는 쪽에서 예전부터 많이 부각을 받았다가 최근에는 많이 주가는 정체를 돼 있는데 이제 여기서 누가 먼저 포문을 여느냐가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내년 초에는 가장 먼저 소니가 AR, VR 기기 쪽으로 출시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. 그러면 그를 필두로 해서 이제 오큘러스도 메타 쪽이죠. 이제 오큘러스 2가 나오기 시작하고 게다가 방점은 애플이 이어가는 또 이 MR 기기라고 얘기를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이쪽에 대해서도 출시가 되게 되면 또 다른 IT 기기의 한 축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.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올해 오큘러스향 매출액이 한 350억 대가 넘어가면서 전체 매출의 비중에 한 16%, 이 부분이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상반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 한 110억대가 넘어가면서 작년 대비해서 흑자 전환했고 이 부분이 하반기까지 연결된다. 그러면은 올해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는 게 현실인 것 같고요. 그러면 올해 보수적으로 매출액 2,500억대, 한 50% 증가하고 영업이익 210억대, 작년이 15억이었다 보니까 상당히 빠르게 턴어라운드하는 모습들이 확인될 것 같고요. 영업이익률 8%대가 넘어가면서 오랜만에 변화된 조짐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주가는 아직 그를 못 따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 IT기기 쪽에서 여전히 좀 시장의 시각들이 부진한 모습들이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닐까라는 쪽에서 변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 최근에 한번 레벨 다운이 됐다가 다시 한번 오늘 어떤 매물대를 돌파할 수 있는 변화까지도 좀 들어오는데 아직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확인되게 되면은 다시 지난 박스권의 안쪽으로 들어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. 따라서 목표가는 지난 고점 대 부분까지 연결될 수 있는 6,000원대 부분 바라보고 있고요. 손절가는 4,3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카메라 모듈과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는 뉴프렉스를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보자라는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이셨고요. 다음은 이청원 차장님은 어떤 종목 시초가에 내일 공략하실 겁니까? 네, 저는 1NC스라고 하는 기업입니다. 디지털 도어락이라든지 각종 잠금장치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구동 모듈을 현재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. 뿐만이 아니라 몇 가지 되는 가전제품, 그 또한 구동 모듈을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고 핵심이 되는 것은 역시 로봇 청소기라는 것. 우선 디지털 도어락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주택은 물론이고 신규로 만들어지는 모든 주택에 다 들어갑니다. 이게 뜻하는 것은 결국에는 앞으로도 꾸준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한 가지 공급처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에는 동사의 입장에서는 실적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한 가지 발판이 될 겁니다. 또 하나는 역시나 로봇 청소기라고 하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가전제품 중에 만족도가 가장 높은 제품이 있다면 1위가 보통 로봇 청소기 그리고 또 하나가 건조기입니다. 로봇 청소기를 써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 쓸 가능성이 높고 아직까지 쓰지 않으신 분들은 로봇 청소기를 한 번 정도 구매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분명히 올 거라고 봐요. 그게 뜻하는 것은 결국에 동사 또한 이 구동 모듈을 계속해서 공급을 함에 따라 실적이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 더 동사는 로봇 관련된 종목으로 지금 엮여 있습니다. 지난해 말이었습니다. 삼성전자가 로봇 관련된 산업을 조금 더 육성을 하고 여기에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옴에 따라 로봇 관련주가 지난해부터 매우 좋았습니다. 지금은 비록 일정 부분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 조정이라고 하는 게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히 끝이 날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그 시점이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. 차트를 보고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 건데 우선은 지난 월봉을 쭉 보게 되시면 동사가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을 전반적으로 보였습니다. 그러다 올해였죠. 올해 안 좋았습니다.
올해 1월부터 주가가 점진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검은색 선을 한번 쫙 그어놨어요. 이게 고점 추세선입니다. 이 고점 추세선을 여러 번 맞고 떨어지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. 올 6월에도 그랬고 올 8월에도 그랬고 그런데 지금 주가 상황이 이 고점 추세선을 돌파할 수 있을 만한 수준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. 거래량이 한번 실리고 갭 상승이 조금만 나오더라도 구체적으로 캔들 하나만 이 선 위에 안착만 되면 분명히 시세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되는 만큼 여러분들이 해당 종목은 지금부터 조금씩 조금씩 담아갈 것을 권해드리겠고요. 전반적으로 우상향했던 종목들은 시장이 결국에는 살아나는 시점에 다시 한번 갈 겁니다. 이레시스가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해당 종목 4,500원까지는 한번 지켜보시고요. 손절 가격은 2,75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이렌시스도 역시 내일 시초가에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김민수 대표님 간단하게 한 종목만 더 부탁드릴까요? 네, 매번 한 개 더 시키십니다. 그래서 오늘 또 추가로 말씀드릴 종목이 아진엑스텍이라는 종목인데요. 네.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모션제약이라고 하는 GMC라는 쪽에서 국내 1위를 한 회사고요. 최근에 반도체 장비나 스마트폰 장비, 2차 전지 제조 장비 쪽으로도 영역을 넓혀가면서 로봇에 관련된 제어뿐만 아니라 산업용 관련된 자동화 장비 쪽에서도 여전히 쓸 일이 많다라는 쪽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일단 실적은 한 2년 동안 그리고 또 상반기까지도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지만 이 부분이 이제 투자 다시 재개가 되면서 나올 수 있는 변화 생각하게 되면 한 번 더 레벨업은 시도할 것이다 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오늘까지도 종가 고가 부근으로 들어갔고요. 한 목표가 지난 고점 때 한 14,000원대 부근 정도까지 열어놓고 손절가는 15,000원대로 대응한 전략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아진엑스텍까지 오늘 마지막 종목,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볼 종목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. 김동욱 캐스터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. 오늘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